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준희 씨? 자,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과! 자, 방탄소년단 BTS와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와! 그럼 각자 한번 코스튬 컨셉에 맞게 한번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와우, 와우! 처음부터 해보죠. I'm your father. I'm your home. 진짜 똑같다. 스타워즈를 코스프레한 제이홉이에요. 아! 여러분 내가 뭐게요? 왜 나 이거 뭐 어떻게 소리 내는지 몰라요. 나 미키마우스 그 마법사로 변신했어요. 아이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뭐죠 이게? 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얘 알아요? 이게 아마 SNS에서 어떤 여자분이 여기 뒤를 꾹 누르면 뭐 초코 크림 같은 게 나와요. 똥나네. 네, 그래서 이름이 구데타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이런 뭐 계란빵을 와우. 코스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똥따따 똥따 똥따따 해주세요. 네, 심의에 걸릴 것 같아요. 자, 다음 코난.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코너를 코스프레한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호박 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면 춤출 때 앞이 안 보이네요. ET 같아요. 뭐라고? ET 같대요. 네. 야, 끝판왕, 끝판왕. 와, 닌자다. 내게 허락된 건 여기만 한 것임이래라 해도 나를 깨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루토입니다. 네, 원래 금발이었었어가지고 나루토 하려 그랬는데 머리가 지금 분홍색이 됐지만 어쨌든 나루토, 여러분 나루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뱀파이어로 변장한 김태형입니다. 원래 뱀파이어는 막 영어 해줘야 되잖아요. 무마니아 아니에요? 아, 뱀파이어? 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야, 오늘 되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뭐 때문이죠? 바로 이 화려한 파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MC 단독 MC를 제가 맡게 되도록 했습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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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워주세요. 네, 끼워주시오. 빠빠바 빠빠바 예. 여러분 오늘 MC를 맡게 된 제이홉이에요. 네. 오늘 물 흐르는 네. 흐른 듯한 그런 진행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우,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MC홉 많이 올라왔네요. 네, 아. 이름표도 붙이고. 아니, 어? 리즈예요, 리즈. 네, 장난 아니에요. 아, 아쉬운데요, 저 개인적으로. 아, 저 아쉬워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세상의 이치예요. 오늘 한 번은 제이홉 예. 여러분, 근데 오늘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왜냐면 네이버 V앱 의 첫 번째 글로벌 비티팅 데이를 저희 방탄소년단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의 아들, 네이버의 아들 방탄소년단이 지금 그렇습니다. 데이 네,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아,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또 V앱 초대로 특별히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와, 그렇습니다. 정말요? 우리 멀리서 와주신 해외 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 네. 그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시원하게 영어로 영어. 네. English. Hello. Hello. Bonjour. Welcome to Korea. Do you ask the boys? 네. I love you. 네. 자, 민망하네요. 네. 이렇게 파티는 이게 초대를 받아야 이게 또 오는 맛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 파티에 오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4만 명 정도가 신청하셨다나? 와, 4만 명. 근데 4만 다 같이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자 왜 자꾸 벗겼어요? 4만 명이라니. 여러분,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이버 VM을 통해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와! 우리 와! VM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죠. 안녕하십니까. 보여요? 보여요? 네, 보인다네요. 네. 어, 보여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 기쁜 소식? 저 진짜 너무 흥분해서 못 말할 것 같아요. 뭐예요? 왜요? 뭔데요? 너무 기뻐서. 궁금한데. 그러면 레몬 형이 레몬스터 좀 말해주세요. 나 진짜 네. 너무 떨려. 아 잠시만. 아 너무 떨려. 왜 뭔데? 모르겠어. 모르는데 떨려. 오바하기는. 네. 아마 이미 접하셨겠지만 저희가 11월 30일에 저희 화양연합 파트 2가 공개되기로 결정이 났어요. 와우. 와. 그리고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11월 콘서트에서 저희 시국 최초로 공개 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네. 정말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들뜨고 설렙니다. 네. 여러분 11월 콘서트 또 방탄소년단 컴백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호. 와우. 좋습니다. 기대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소식을 듣고 진짜 팬분들이 궁금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B앱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그렇습니다. V앱으로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 시청하시면서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쁜 소식 카드가 할로윈 파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띠롱. 효과음 같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러니까 제일 민망하네요. 민망하네요. 살짝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순수할까요? 이럴수록 여러분들 더 큰 리액션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민망하지 않게. 네, 리액션. 네. 다 같이 빠밤 외치고 갈까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자, 좋네요. 여러분 오늘 할로윈 파티잖아요. 그에 걸맞게 저희들이 좀 의상을 입어봤어요. 네. 자, 각자 무슨 옷인지 좀.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보다 누가 제일 잘 입었는지 저희 관객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어때요?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좋아요. 누가 제일 잘 입었어요?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약간. 아이고. 자. 그래요. 오늘 윤기 형의 네. 날이네요. 윤기 형의 날. 진짜 식상하다. 식상해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타임을 솔직히 남는 건 이제 사진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포토 타임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재유 씨 진행 무르르듯 하는 거 맞나요? 네. 너무 멘트가 너무 무르르가요? 저 무르르고 있는데요. 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는 거 네. 사진. 그렇습니다. 네. 조금 쑥스럽지만 우리 할로윈 패치한 방탄의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시라고 네. 저희가 자그마한 포토 타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우리 BWF 시청자 여러분들도 캡처 준비하시고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뭐 우리 좀 지금 BGM 장난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어디요? 정면 먼저 보자. 네, 정면부터 한번 해봅시다. Let's go. I'm your father. BGM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혼자 포토타임 심취해 있어요. 아, 저리가. 자, 그만하시고요. 자, 들어가시고요. 아, 예. 야, 다시 할로윈 의상 입고 찍으니까 진짜 뭔가 파티 느낌이 물씬 나네요. 물씬 나네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들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죠. Let's go. 네. Let's go. 텀 넘어갈 때마다 마이크를 대고 네.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우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지금 V앱으로 저희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지금 일시적인 오류가 생겼는데 지금 현장 상황이 좋지가 못해요. 지금 비도 오고 네. 누전이 많이 되고 그렇죠. 방금 전에도 이제 전기가 나간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중계가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수리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다시 누전으로 중계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모든 할로윈 파티를 녹화를 해서 나중에 V앱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렇죠? 예,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과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그런 일 없게 우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자, 네, 저희가 지금 2차 시도까지 했죠? 그렇죠, 2차 시도까지 3차.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자, 마지막 3차 시도가 남았어요. 네? 좀 잘 좀 해보세요. 지민 씨. 예? 솔직히. 지민 씨.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저랑 진영보다 지민이가 더 고마워요. 네, 지금 지민이가 막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번에 진짜 노력해. 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2차라고요? 아니, 2차 성공했는데, 우리? 아니요, 여러분. 2차는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성공했는데, 왜 그래. 깐깐한 친구네, 굉장히. 아, 3차 그러면... 하셔야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희만 뭐야? 믿으세요. 저희가 3차 때 성공할게요. 성공하면 되죠, 3차. 지금 그럼, 아미 여러분들 사탕 꾸러미 받고 네.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네. 메시지 받고 싶어요? 네! 우리 메시지 한번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3차 네. 시도 한번 가보죠. 가보자, 알겠습니다, 네? 3차. 자, 음악 주세요! 진영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진영 왜 혼자 아, 바삐 움직이고 있죠? 아 진영 제 파트라 그래요. 진영 파트. 아 진영이 문제네. 아 진영 파트. 내 파트라 그래. 이게 진영이 잘 했는데 제 네. 발에 걸려서 그래서. 그래. 아 진짜? 잘 했어. 잘 했어. 분명히 진영이었어. 그래요. 한번 봐드릴게요. 마지막 한 곡입니다. 한 곡 성공하시면 성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한 곡이요? 오케이. 한 곡, 한 곡 더 있는 거죠? 좋아한대. 자, 기분 좋은 날이니까 제가 한번 봐드렸어요, 여러분. 네, 그 마지막 한 곡을 성공하면 이제 통과한 거죠? 네. 자, 음악 다시 주세요. 좀만 기다려. 누가 짠 거였지?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돼고파, 너의 오빠, 너를 갖고 갈 거야 두고 봐. 대체 어떻게? 야! 성공한 건가요? 박찬 랜덤 플레이 댄스 성공! 아, 아 뭐, 조마조마했어요. 뻔한 결과였어요. 아, 잘하네요. 어떻게? 쉽지 않네요. 이거. 네? 이거 항상 이거 한 1년에 한 연례 행사를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할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요. 건 오늘 특히 이거 빨라지는 거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 여러분들. 아, 오늘 다시 왔어요. 정말 빠른 속도, 느린 속도. 조금만 정말 기다려. 네. 마다하지 않고 다들 잘 해주셨어요, 오늘. 와우. 참, 안무 팀장이 누군지. 제가 보기에 안무 팀장 빠져서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런 건가요? 원래 한, 우리 모르시겠지만 항상 하면 제이홉이 항상 틀리거든요. 맞아요. 아, 이건 안무를 잘 짠 거지. 그래. 그렇습니다. 여튼 여기 오신 분들께 우리 알찬 구성의 사탕 꾸러미를 전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우. 야 정말 대단해요. 자 여러분 나가실 때 나눠드릴 테니 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와우.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속보입니다. 속보인가요? 뭔가요? 구독자, V앱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해요. 대박.
100만! 100만 명이요? 와. 사랑해요. 말도 안 돼. 와, 지금 100만 명이 저희를 구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나간 사이 봤는데요. 이미 네? 50만 분 이상이 저희를 또 보고 있다. 와, 아이고. 와우, 정말 대단해. 야, 이 정말 대단한 구독률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와우, 와우, 정말. 야, 그럼 잠시만요. 제가 200만 조건으로 뭘 했었는데. 어, 맞아, 맞아. 지금 200만이 뭐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절반 왔어요. 와, 잠시만. 지금 큰일 났네요. 200만. 우리 태국 때였죠? 그, 뭐였죠? 200만? 거? 제가 복근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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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200만. 아, 재우 씨. 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상황 중계 해주시죠. 어떤가요? 지금 원해? 지금 100만을 달성했으니까. 지금 이제 100만 명만 더 붙으면 복근 부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우 씨 지금 어떻게 50% 만들어졌어요? 야, 지금요? 네. 아, 굉장히 네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안 한다고 지금 막 말하고 있죠. 네. 와, 정말 말캉말캉해요. 이거 정말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렇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네,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박수!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이 분위기를 타서 100만 분위기 타서 한번 네.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코너 효과음 주세요. 빠밤. 그렇죠. 아, 자연스럽네. 네. 자, 이번 준비한 순서는요.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아~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그렇죠. 제가 몸으로 말해요라니까 약간 벌써 네. 약간 좀 우울해지는데. 네. 뭐 어떤 코너죠? 자, 네, 몸으로 문제를 설명하면서 알아맞히는 아주 그런 간단한 게임인데요. 와우. 문제 출제자를 문제 맞힐 사람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몸으로 하는 걸 잘하는 약간 저 같은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Hop on the street. 아, 그렇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 되게 민망하네요. 네. 혹시 맞힐 순서에 따라서 네. 이건 뭐 제가 만약에 맞추면 이렇게 사람들 고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좀 게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도 할로윈 파리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티켓 다들 가지고 계시죠? 지금 티켓 가지고 계신가요? 티켓 확인 티켓 티켓 다들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티켓 위에 의미심장한 스티커 보이시나요? 다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그 색깔이 바로 팀을 결정짓는 중요한 색깔이라는 거. 아, 그러면 총 7가지의 색깔의 스티커가 네. 붙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박스 나오네요, 나오네요. 모조이 박스. 와, 좋아, 좋아. 뭐야? 네? 자, 여러분 바로 이 박스 안에 총 7가지 색깔의 공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자,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번 이 공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네. 네, 멤버들이 뽑은 공의 색깔과 여러분의 티켓 위에 스티커의 색깔이 같으면 어. 그게 바로 같은 팀이 되는 거예요. 아, 좋아.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어유, 네. 좋네, 그냥 뭐. 뽑으면 되는 거죠? 네, 네. 따란. 따란. 빠밤 빠밤. 자, 따따디따따따 떠떠떠떠떠. 네. 자, 뽑았습니다. 한 명씩 한번 네, 이야기 해볼까요? 지민이 형부터. 자, 네. 지민이부터. 무슨 예. 색깔이죠? 이거, 네. 저부터 할까요? 이게요. 할까요? 네. 뭘 것 같아? 네, 해보겠습니다. 무슨 색이에요? 저 아, 그게요. 떨어진 거. 파란색인가요? 자, 잠시만요. 파란색이에요. 잠시만요. 자, 파란색입니다. 아니, 파란색. 비부터 해라, 비부터. 자, 슈가 형. 저는 은색인가요, 이게? 은색 은색이요. 하트? 은색 하트입니다. 은색 하트. 은색 하트입니다. 아, 저 계시네요. 은색 하트. 아이고. 자, 진영. 저는 초록색입니다. 아이고, 다 몰려 계시네. 아이고. 그렇죠. 저도 초록색인데 저는 연초록색이에요. 와! 아이고. 와! 자, 정국 씨. 저 노란색입니다. 아이고. 네, 여기 계시네요. 노란색.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색이라 좋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 거랑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는 금색이에요. 골드. 골드예요, 골드. 여러분, 저는 스티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남은 색깔은 뭐죠? 안녕! 우리 팀 소리 질러! 우리 팀 소리 질러! 우리 팀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각자 팀들 기억하시죠? 멤버 기억하시죠? 네. 아직 열심히 네, 응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 아, 재현 팀 소리 질러! 아, B팀 소리 질러! 아, 좋아.
아,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네. 아, 근데 아, 잠시만요. 이거 스케치북이 뭐,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스케치북. 뭐야? 이게 총 7개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구나. 이게, 네, 주제가 아. 있습니다. 그 주제를 네. 하나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네. 뭐 어떤 분이 어떤 분부터 한번 저부터요. 저부터. 아, 잠시 나이 순대로 갑시다. 나의 이름을 거꾸로 거꾸로. 만나부터. 아, 좋다. 거꾸로 한번 하죠. 맨날 순서대로 자, 하는데. MC가 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찬물도 위아래가 됩니다. 아, 내가 아까 진짜 형한테.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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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서가 중요한가요? 어차피 춤 잘 추는 순서부터 할까요? 아싸! 아, 좋습니다. 뭐래요? 아, 장난이고요. 중간은 간다. 아, 장난이에요, 장난. 그럼 내 1등이네. 야. 자신 있는데? 자신 있어 하는데? 랩몬 1등이지, 그러면. 아, 왜 날 봐? 아, 그냥 우리 위아래가 있잖아요. 네. 아래부터 하죠. 그 스케치북 뽑는 것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우리 나이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네. 네. 우리 진 형. 네. 네. 한번 뽑아보세요, 형. 와, 진 팀 소리 질러! 진 팀 하니까 뭔가 진 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보지 마요! 뒷면 보지 마요! 뒷면에 답이 써 있으니까 들 때 조심히 드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MC 좀 이거 도와주시고요. 진 아이돌 석진형은 직업 유일하게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스포츠 영화 동물 가수 어렵겠다. 캐릭터. 아, 저는 스포츠맨이니까 스포츠 하겠습니다. 오. 와. 저는 스포츠 고르셨습니다. 이걸 주면 어떻게 뒤에 다 저는 MC 이상해요. 저는 답이 있는 건가요? 뒤에 저는 직업 하겠습니다. 직업. 네네. 직업. 저는 직업 골랐고요. 오케이, 직업. 난 앉아 있어야 되겠다. 자. 기억하세요. 아, 저 고르면 되나요? 아, MC도 같이 하나요? 네, 이번에 저는 그럼 멤버 아닌가요? 아, MC요. 아이돌? 호석이 형은? 저는 아이돌 하겠습니다. 아이돌. 아. 자, 그럼 정가요? 그렇죠. 나지. 아니죠. 나지. 랩몬스터. 아, 랩몬스터. 야, 니들 아, 나 계란빵이라고 무시하니? 아니 왜 나이가 없는 취급을 하니? 내가 22년 산 계란빵이야. 이 자식들 보소. 랩몬은 자, 저는 동물이요. 아, 동물. 동물. 저는 동물이니까 제가 동물 하겠습니다. 와, 솔직히 야, 내가 먼저 들어왔어. 여돌생이야. 빅히트 내가 먼저 들어왔어. MC 한번 뽑아주시죠. 야. 여기서 야 연습생 조금만 우리 생일 손으로 합시다. 그래요. 아, 자, 지민이. 지민이. 너 이틀만 늦게 태어났으면 동생이야, 임마. 아 진짜. 아, 나 솔직히 가수 자신 없고 나 캐릭터 할래요. 그래서 아, 캐릭터. 캐릭터 좋죠. 캐릭터를 뽑으셨어요. 캐릭터. 어려운 거 아니겠지? 남은 거 뭐예요? 영화 가수. 가수 남아 있습니다. 야, 영화 어렵다. 영화. 뭐 할까? 난 가수니까. 가수. 자, 가수 고르셨습니다. 가수. 저 가수 하겠습니다. 가수 골랐어요. 자, 그럼 남은 건 가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영화 정국이. 영화 진짜 영화.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정답 봤는데도 절대 못 맞힌다. 자, 내려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주제도 팀도 다 정해졌으니 뭐 네. 시작을 해볼까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여러분. 네, 1분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짧아요.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기면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중요해요. 맞아, 그게 중요하지. 솔직히 지금 팀도 나누고 이런데 상품이 없으면 굳이 열심히 그렇죠. 하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눈빛 봐. 와, 저 기회주의자. 진짜 원래 굉장히 상품에 욕심 많은 친구 진짜로. 상품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말요? 기본 세팅이죠. 모든 거 네이버 TV의 화웨이 파티. 그래, 선물이 있습니다. 자, 정국 씨 들어주시고요. 자, 우승한 팀의 관객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자, 우리 상품 구성. 이번 구성이야말로 정말로 알차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네? 자, 저희 사인 CD. 아니구나. 네, 사인이 있는 아크릴 스탠드. 네. 이거 어디서 쉽게 못 구합니다. 이거 솔드아웃입니다. 이거 품절 아닌가요? 네. 10분 만에 품절된 네? 솔드아웃 제품이에요. 정말 놓치시면 후회야 개될걸. 네. 네. 자, 놓치고요. 이런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져오십시오. 좋아. 오케이. 아까랑 리액션이 다른데? 그러니까요. 아까 야, 사탕 꾸러미 준다 그럴 때 네 이러다가 이거 준다 그래. 차라리 물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자, 여러분 선물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네. 우리 문제 푸는 순서를 네. 우리 한번 B씨부터 네. 한번 가봅시다. 가볼 때요? 네. 그러면 B가 문제 낼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쵸, 골라야 되죠. 감사합니다. B씨 아까 뭐 골랐죠? B는 가수. 가수. 가수를 골랐습니다. 아, 코피예요? 자, 네. B씨 한번 골라주세요. 어느 분이랑 하실 건가요? 자, B씨 이거 어렵습니다. B씨 저거 P는 또 언제 뭐야? 누구? 누구? 자, 또 뜸들인다. 또 뜸들여. 좀 뭐 장기자랑 한번 할 거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왜 우리? 네, 우리가 왜 해요? 네가 맞추는 거야. 우리가 못하면 네가 못 맞추는 거야. 너가 장기자랑 해요. 아 그래? 그러면 지민이로 와. 아! 오라인 지민이가. 네. 아니 저 문제를 아 아니다. 미안해. 호석이 형. 아 저요? 어 가수도 호석이 형이 지만 아니야. 문제를 들어주실 저희.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아, 번복할게요. 네. 호석이 형으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이홉이 네. 문제를 아, 내는 또, 거고요. 또 힘들어지겠네, 또. 아. 네. 저 어디 사야 돼요? 저희 휘인이 저기 쪽 계시니까 절로 가셔야겠네요. 제가 일로 가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나요? 몸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네, 몸으로. 네. 준비됐나요? 그런 거 하지 마. 나이가. 자, 그러면 1분 준비됐나요? 타이머 준비됐나요? 1분? 1분 타이머 준비됐어요? 어, 준비됐습니다. 아, 자, 그러면 시작.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맞춰?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let's 형. go. Let's go. 자, 몸으로 가수, 말해야 가수. 됩니다. 몸으로. 아, 싸이 선배님. 아, 셔플레 LMFA요. 예, 이거 1분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어요. 패스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제 생각에 잘못 고른 거 같아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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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아,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야, 이거 가능할까요? 제이홉인데요, 제이홉. 성인식. 박지윤 선배님. 땡. 땡입니다. 너무 어렵다, 아니다. 이거. 근데 통과, 방금 통과. 너무 잘하셨어요. 통과요, 통과. 아, 통과할게요. 마이크 떼세요, 마이크 떼세요. 아, 재엽 씨, 이 춤이 아. 아니죠. 그분의 춤의 포인트 이게 아니죠. 걸스데이 선배님 썸띵.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15초 나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자, 가수분만 맞추시면 됩니다. 가수분만. 이거 뭐지? 아, 박지윤 선배님의 네. 성인식. 아니, 네,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박지윤 선배님 맞추시면 돼요. 네, 2초. 1초! 이거 아, 끝났습니다! 마이클 잭슨!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솔직히 진짜 두 문제만 줘요.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아니. 우리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잠깐만,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게. 아니, 문제가 뭐예요? 아, B씨,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잠시만. 뭔데요? 저스틴 비버예요,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 이거잖아, 이거. 아, 그럼 이걸 해야죠, 진짜. 왜 나한테. 아 이걸 해야지. 해야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요? 하참. 네 들어가세요. 네. 아, 들어오세요. 네. 자 그다음 누군가요? 네 접니다. 저는 뭐였죠? 저는 직업이었어요. 직업. 네. 저는 재미를 버리고 최대한 성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업 쉽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예요 누구? 저는. 가장 직업군을 잘 표현할 것 같은 지민군을 하겠습니다. 자 해봐. 자 보여줘요 지민이요. 아 이거 또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잘 해봐.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민씨 지민씨가 열로 오시면 돼요. 아 그래.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야지. 지민군 잘 부탁드려요. 자 네. 나루토 대 마법사입니다. 준비됐죠? 난 준비됐어. 네. 그럼 시작했습니다. 통과. 아니 통과 내 아니 이걸 통과 못해요. 자 직업입니다 직업. 몸으로 해야 돼 몸으로. 자 낚시꾼? 네 뭐 진짜 설명 못한다. 소방소. 소방관. 아 네 맞았고요. 아, 직업을 말하니까 소방서라고. 통화 뭐야 저게? 아 직업을 몰라요 지금. 아 뭐야, 이게 아니죠 지민 씨. 군인? 아. 군인? 아, 그 좀 비슷해. 농구. 아. 마이크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수. 아, 뭐, 네. 뭔가요? MC? 카메라맨? 어. 사진 기사? 너. 아. 어. 6. 어. 작가. 3. 2. 피디. 1. 0.
프로게이머 가셨어요. 두 번째 기자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프로게이머 가셨어요. 프로게이머 가셨어요. 세 번째 세 번째 맞죠? 저 저희 팀 저희 팀 선물 받을 준비 됐어요. 아, 세 문제. 내가 왜 도와줬지? 그래요.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맞았습니다. 세 문제. 세 문제 맞았어요. 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누군가요? 다음 누군가요? 와, 진 팀 소리 한번 다시. 아, 이미 졌어. 제가 보기에 이 이름 때문에 져서 이미 진 팀이에요. 네. 그러지 맙시다. 진 팀이야, 진 팀. 우리 엄마가 슬퍼해요. 그러지 맙시다. 진 팀이네. 네. 자, 누구 뽑으실 거예요? 저는 제 이름 갖고 디스한 랩몬스터가 있습니다. 아! 못 뽑으셨죠? 주제가 뭐였죠? 주제. 주제 뭐였죠? 주제.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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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요. 스포츠. 아, 또 스포츠 하면 저죠. 스포츠. 랩몬스터지. 랩몬스터 내가 기대한다. 스포츠. 스포츠.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준비됐어요? 자, 잠시만요. 저 응원 소리 한 번만 듣고 갈게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냥 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야, 이거는 아, 뭐예요? 이거? 아이스하키. 오, 약초를 맞추네.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통과, 어렵다. 통과. 난 저게 뭔지도 몰라. 빨리, 빨리. 발레리나. 아, 체조. 무용. 야, 이거 쉬운데요. 이걸 왜 통과하는 거죠? 스키 선수. 스키 점핑. 아니 아니 정확하,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스키어. 네? 점 비슷해요. 비슷해요. 스키어. 아, 점, 통과 통과. 통과 통과. 이거. 축구. 아, 비슷해요. 축구인가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기 댄서. 아, 비슷해. 비슷해. 거기서 거기서. 아이스하키. 아, 아니 아니.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아, 그렇지, 이거. 그렇지. 헤트. 아니, 헤트트릭. 아, 그렇지. 4, 뭐야 이거? 그렇지. 아니, 빙상. 네, 그렇지. 네. 한 문제 맞았습니다. 한 문제. 이럴 수가. 아, 근데 스키 점프 스키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달라요? 미안합니다. 점프 스키는 뭔가 약간 그렇죠. 일본어 같은데요? 아, 너무 어렵다. 아니, 싱크로나이즈 어떻게 할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인정합니다. 네. 인정?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누군가요? 정가요? 제이홉. 제이홉 주제 뭐였어요? 저 장난 아니죠. 제이홉 소리 질러! 좋아, 좋아. 아, 오케이, 갑시다. 저는 아이돌이었어요, 아이돌. 아이돌. 네. 이거는... 아이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호비 형밖에 없죠. 사실 제이홉인데. 그렇죠. 저는 우리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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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정국이로 하겠습니다. 아, 정국이.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정국이는 약간 그렇죠. 어리네요. 어리니까 옛날 선배님들 번복해요. 번복. 그렇죠. 번복해요. 아니다. 전 정국이를 정국이 믿습니다. 저는. 네. 정국이. 자, 갑시다. 준비됐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쉽죠. 쉽죠. 아쉽죠. 어? 아,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뭐지? 그 굉장히 쉬운데 이거. 레드벨벳. 아, 아 좋아. 아, 이것도 쉬워요. 쉬워요.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AOA 선배님. 아, 좋아. 와, 너무 쉽다.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아니, 너무 쉽다. 아, 원더걸 선배님. 아. 자, 난관입니다. 아, 일단 저 일단 시도해야 돼. 시도해야 돼요. 자,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뭔가요, 이거? 신하 선배님. 신하 선배님, 신하. 아니요. 아,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야, 뭐야?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말해야 돼. 몸으로. 몸으로. 자, 야, 빨리 통과. 빨리 통과. 제이홉 알파벳을 모르죠? 네. 뭐야? 저스입니다. 아, 손진세 선배님! 손진세 선배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문제인가요? 네 문제 맞았어요. 아쉽다. 네 문제. 와, 대단합니다. 아, 나 목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아. 자, 아쉽다. 현재까지 제이홉 씨가 네 문제로 최종 1등을 하고 있어요. 제이홉이 손 들어 달리고 있어요. 네. 자, 갑시다. 다음 누구인가요? 전 접니다. 정국. 네. 정국의 주제가 뭐였죠? 영화였어요. 영화. 내가 영화는 내가 진짜 많이 한다. 그렇죠. 슈가 형. 영화죠. 슈가 형 전문이죠. 이것도 슈가 형 전문. 영화를 많이 알지 않는데 잘 표현할 수 있어.
누구? 하고 싶다는 거구나. 자, 슈가 형. 아, 슈가. 왜냐면 내가 근데 내가 영화를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오늘 캐릭터답게 되게 잘 표현해 주세요. 내가 아까 영화를 몇 개 봤는데 너 못 맞춰. 자, 가봅시다. 바로 시작해. 자,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양꼬치 커플이죠. 네. 아, 이거 어떡할 건가요? 큰일 났네요. 자, 아, 네, 슈가 형 처음부터. 아, 이거 쉽지. 아, 이거 진짜 국가대표. 이거. 국가대표. 네, 스키처파 아니죠. 제가 아, 보기에 이 명작을. 타이타이닉. 오, 맞습니다. 정답. 야, 이거 와,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야, 이거 명작인데. 아, 오, 네, 지금 뭐야? 시간을 거슬러. 오, 오 애니메이션인가요? 시간에 달리는 소녀. 오, 틀렸습니다. 아, 넌 이건 모를 것 같아. 패스. 몰라요. 패스, 패스.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정말 몰라.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는 진짜. 야, 이거 어떡할 거야? 나 이거 안 봤는데 이거. 뭐 하는 거죠? 야, 이거, 점퍼, 네. 점퍼. 이건 슈가 형이 네, 뭐 안 봤네요. 네, 통과했습니다. 네,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어요. 아, 이거 명령하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말을 하면 안 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뭐야. 아 진짜 아, 뭐야 이 1 아 형 네. 나루토 기술 쓰신 거예요? 아 이거를 하셔야죠 이거를 자 베테랑 방금 아 이게 아니 이게 잘 표현하죠 마지막은 베테랑 했어요 오이가 없네를 네. 하셔야죠 오이가 있잖아요 없네. 이거 아 황정민 선생님의 이거 자동차 어. 에이 이거지 아 여튼 아, 정국이 몇 문제인가요? 몇 문제 맞췄나요? 한 문제 여러분 죄송해요 한 문제 야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 지금 한 문제도 못 맞춘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한 문제로 제가 꼴찌입니다. 아직 못 맞췄어요. 네, 네. 아직 지민이 안 했죠. 자, 바로 갑시다. 전데 지금 네. 누가 안 했죠? 저 안 했어요. V 안 했고요. 지민이도 설명 안 했네요. 내가 고른 게 뭐였지? 저 설명했어요. 너 뭐였지? 랩몬이 아. 랩몬이 고른 게 뭐였죠? 캐릭터 아니에요? 야, 동물, 캐릭터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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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인데 동물? 동물 하면 자 진영 시킬까요? B를 시킬까요? 약간 좀 동물 같은데. B 갑시다 B 자 B 동물하면 또 제가 아 나 B 못 믿는데 아 지금은 제이홉이 선두로 달리고 있고요 과연 랩몬스터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야 형 그렇게 못 믿으면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어? 아니야 태형아 형 너밖에 아 잘했어 자 갑시다 한번 뭐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준비 준비됐어요 시작 와 이거 쉽다 야 동물 쉽다 뭐야 아니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표현하지? 코끼리 와 정답 야 쉽다 와 동물 너무 쉽다 야, 동물 너무 쉽다 땡 사장 오. 정답 어 두 문제 야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아 이거 어렵다 나무놀부 오 세 문제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고래 땡 하마 땡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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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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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야키 와 맞았어 맞았어 네 문제 목도리 도마뱀 다섯 문제 와 대단해 드라큘라 땡 기린 와 여섯 문제 대박이다 텐더 코알라 이 에 오케이 와 여섯 문제나 야, 진짜 많이 맞췄다 야 너는 진짜 비 고른 거 진짜 와 야 저 비 고른 거 야 개미할기 대박했어 개미할기 그래 아 이겼다 이겼다 나 비 역시 와 아, 제대로예요 아니에요 아직 게임 모르는 거예요 남아 지민이가 남아 있으니까 지민이 자 지민이 가봅시다 지민이 캐릭터예요 네 캐릭터 아. 지민이가 캐릭터 잘 모르는데 네 이거 기다려 내가 딱 줄게 딱 기다려 자 진영 남았나요? 진영이 또 캐릭터 하면 어? 많이 알고 있죠. 그쵸, 캐릭터 많이 알고 있죠. 진영이 또 아 근데 지민이가 캐릭터를 잘 몰라요. 잠시만요. 내가 언제 뽑았어요? 에 진영 남았으니까 아. 와 왜 나와 있죠? 야 진영 나오고 싶다잖아. 그래. 아, 너무 괜히 설레발 쳤네. 진영 뽑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민이가 매몰차네. 제가 캐릭터 진짜 잘 몰라요. 그렇죠. 잘 표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집으면 맞아요. 그럼 되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준비됐나요? 아 그것도 캐릭터구나 캐릭터 어떻게 표현하지? 준비됐어요? 자 준비됐어요? 갑시다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 와 어? 고릴라 어? 아니 캐릭터라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킹콩 통과 아 이걸 모르나요? 아 이걸 아 이거? 이거는 진짜 네 뭐 캐릭터예요 캐릭터 아 이거 너무 쉽다 자, 너무 쉬운데요? 아 지민아 굉장히 대중화된 캐릭터입니다 네
네. 통화. 아 이거. 아 이거. 내가 더 잘했겠다. 네 지금 팀원들 실망하고 있죠. 아... 어깨 아파요. 좀 주물러줘. 통화. 아니 이걸 모르나요? 아 진짜. 저 뭡니까 저. 야, 유희왕! 윤기영은 뭐야? 아, 뭐야 진짜? 저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쉽죠. 아 이게 쉽죠. 그렇죠. 드라큘라! 대박. 아, 네 아 이거. 배트맨! 아, 오케이 아, 아무 데 이 에 네 아 아 이게 뭔가요? 뭔가요? 아 지민이 오늘 백치 컨셉을 잡았나요? 아, 정말 뭔가요? 지민이 아무것도 몰라요. 봅시다. 뭐, 자, 한번 봅시다. 지민 씨 문제 한번 봐보세요. 봐봐요. 뭐였지? 아 쉬웠는데. 헐크. 킹콩이 아니고 헐크였습니다. 해리포터를 몰라. 해리포터. 잘 표현했죠. 골룸. 이건 프레셔스. 아. 마이 프레셔스를 몰랐네 이 친구가. 네 진영이 너무 네, 잘생겨서. 지민 군은 아우 뭘. 야. 자 아까 아기를 유기왕이라고. 야 유기왕이 평소 어떻게 했길래. 배트맨 맞고. 네. 자 호빗. 마지막 호빗이었죠. 네, 정말 참 볼만한 네. 경기였네요. 네 진짜. 아우, 제가 봤을 때 네. 진영이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표현 되게 잘했는데 지민이가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결과 나왔겠죠? 네. 모두가 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팀은 랩몬스터 팀! 아~ 여러분 아 이거 아 머쓱하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 우승 소감 간단히 했어요. 네. 아 이 영광 정말 이 아까 특히 목도리 동화뱀을 충실히 표현해준 비 그리고 제가 아까 나무늘보 영상을 사실 봤었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비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멋있네요. 이 영광을 드리면 저도 우리 팬분들한테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말 한번 해봐. 이 네. 친구 왜 게임 룰을 만들지? 네. 아, 특이한 친구네. 자, 어쨌거나 우리 레몬스터 팀 관객분들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알찬 구성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우.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좋아할게요. 제가. 자 네, 여러분 네. 우리 나가실 때는 스티커 꼭 보여주세요. 네, 네. 보여주시고 선물 네. 받아가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아, 그럼 다음 코너는 뭔가요? 자 뭐 효과음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아 나 이거 하기 좀 민망한데. 아 형 아, 해봐. 아, 한번 해봐. 아까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향한 진짜 못한다. 수많은 의문점들이 네이버와 V앱을 통해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안 똑같잖아. 진짜 하나 똑같아. 아 진짜. 아, 잠깐. 진짜. 비 한 번 해볼게요. 비. 에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쉬어. 보여주세요. 네. 자 BGM 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소단 멤버들을 향한 수많은 의문점들이. 오, 야 똑같아. 오, 잘해.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박수! 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자, MC로서 되게 부끄러워지네요. 네. 자, 그래서 방탄 그것이 알고 싶다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와우. 자, 아무튼 우리 방탄 멤버들을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전 세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네요.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인데요? 질문이 왔어요. 자 아이패드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자. 아이고. 어 질문이요. 와 슈가 대박. 이야 이거 좀. 네. 저거밖에 안 보이는 네. 정말 와우, 되게 많은 네, 많은 그런 해외 팬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나라 팬분들께서 보내주셨는지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5, 6, 7, 8.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캄보디아, 와우.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미얀마, 홍콩, 와우. 칠레,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세르비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독일 등등등. 와! 야, 저 배 쥐가 났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정말 많은 네. 나라에서 네.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직접 네.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우리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우리가 당연히 해소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성심성의껏 네. 네, 답변을 오케이, 딱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질문 어때요? 이 질문. 이 질문. 좋네요. 네. 네. 할로윈데이니까 할로윈데이 관련된 질문. 네. 와우. 오빠들은 어떤 귀신을 무서워하세요? 그걸 따라해 주세요. 따라해달라. 저는 제이홉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 제가 귀신인가요? 네. 무대 뒤편과 다른 저 모습 정말 무섭군요. 저는 사실 귀신이 무섭다기보다는.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네, 사람이라고 할 거죠? 저희 아버지예요. 귀신보다 무섭습니다. 그쵸, 아버지가 어떠신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네, 저랑 진짜 잘하시죠. 성격이 아버지 성대모사요? 진짜 잘하시죠. 아니, 저희 아버지 성대모사하면 방송 못 나가요, 이거. 그래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 어때요? 이 질문 좋네요. 손이 가장 큰 멤버는 누구인가요? 비형 아닌가? 이거 저 아니면 태형인데. 네, 토너먼트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토너먼트요? 네. 왜 굳이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까? 야 지금 네가 제일 크다. 아 그러네. 지금 지민이네. 제일 커요. 여러분은 잘 모르고 계신 것이 계십니다. 뭐라구나. 네.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이 접힙니다. 아 네. 잠깐. 손 굉장히 큰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안해질게. 자 그럼 한번 토너먼트 그쵸? 한번 해보죠. 네. 자 한번 네. 해보죠. 자 저랑 수경부터 한번 재볼까요? 저쪽부터. 띠띠띠. 자. 우와 크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더 커요. 제가 좀 더 커요. 네 시간이 더 네. 크네요. 그다음에 진영과. 시간 약간 시간 약간 더 큽니다. 오야 시간이 크네. 사실 저는 182까지 클 운명이었는데 정말요? 네, 중간에 약간 좀 힘든 시기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 인수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네. 키가 좀 작아진 것 원래는 같아요. 원래 네. 더 클 우와 태형 나 졌어 우와 야 태형 대박이다.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 나 한번 대박 B랑 네. 정국이 우와 대박 그럼 레몬 가장 아예 아니야 레몬 커 되게 그래, 최장신 레몬 그렇긴 한데 글쎄요 어떨까요? 비형이 더 크다 약간 더 크다 비가 지민 자 착해 하자마 꼭 해야겠어? 손가락 조심해 손가락 조심해 나 왼손 풀 거야 너무 슬퍼지지 않나요? 네. 왼손이 좀 더 커? 자 가자 지민아 가자 자, 빨리 하자 지민아 한번 대보자. 와, 네. 야 이렇게 네. 태영이가 V가 네. 가장 큰 걸로 한 마디가 차이났어. 네. 정말 슬퍼지네요. 정말. 자, 한번 바로 다음 질문 몇 개 더 볼까요? 이거 좋네요. 이 질문 있네요.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던 안무 뭔가요? 한번 쳐주세요. 아니 이거는 한번 쳐주세요. 아니 이거는 각자 뭐 어려운 거 다 다르지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진영한테 묻고 싶어요. 네. 어떤 춤이 가장 어려웠어요? 센터로. 그게 제일 어렵구나. 쩔어가 가장 어렵다. 쩔어. 우리 레몬스터는요? 레몬요. 절 보세요. 제가 얼마 전 그 방탄가요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열정적인 춤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열정하면 형이 많이 보여주셨죠. 레몬이 가장 어려워하는 춤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단독으로 원샷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레몬 가자. 저도 그 뭐 같은데. 좋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잠깐만요. 왜 본인을 빼려고 해요? 나와요. 나? 나와요. 나는 그러니까 무슨 춤이 제일 어려우세요? 나는 어떤 춤이 어려웠을까? 나는 출 준비 됐어요? 난 개인적으로 미스라이시 되게 어려웠어. 진짜 재미없다. 이 형
이 형 피해가기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나 방탄가요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방탄가요에서 정말 다 보여줬어요. 난 있는 춤 다 보여줬어 나는. 뭐 진짜. 우리 뭐 막내 라인 중에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요? 어렵지 않았어요. 오~ 야~ 아, 나 진짜 황금하세요. 나도 저를 써야 됐네. 아. 우리 비는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쉽던데요? 아, 그럼 혹시 우리 안무 팀장도 어려웠던 춤이 있나요? 저요? 네. 저는 뭐 저도 쉽던데요. 그래요. 우리만 아, 정말 재미없다. 너 할래? 아니야, 나 안 해요. 난 어려웠어. 비, 너 쉬웠으면 제일 쉬웠던 거 나도 쳐봐. 아, 제일 쉬우셨어요 그게? 어? 네, 어? 잠깐만요, 저 B 씨 안무가 좀 다른데요? 생각보다 못 추네요? 아 참, 약간 좀 개그 버전으로 갔어요. 거품이 약간 껴 있었네. 아, 약간 좀 개그 버전으로 간데 제대로 춘 거 아니에요? 제대로 춘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또 질문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공연을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해외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얼마 전까지 돌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다녀온 나라부터 아직 못 가본 나라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전 세계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는가요? 네, 노력을 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좋네요. 자, 정말 이번 코너 진행하면서 저도 몰랐던 것들을 아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통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질문을 보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와우, 질문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아, 다 골라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 와, 슈가 대박, 슈가 대박. 슈기 대박이네, 슈기 대박. 야, 도와주지 마, 왜 그래. 야, 대박이네요.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코너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방탄과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 글로벌 데이가 이대로 끝이라니요. 정말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끝이 나면 안 되죠. 우리 MC 홉에서. 뗀 거예요? 제이홉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 한번 진짜 파티! 아, 파티! 한번 즐겨봅시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다시 한번 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와우! 자! 힘드시군요. 숨 쉬고 해. 숨 쉬고. 자, 오늘 네이버 V의 첫 번째 글로벌 비티팅 데이. 예? 다리. 뭐요? 조금만 쉬고 해요. 자, 오늘 네이버 V앱과 글로벌 비티팅 데이로 함께 할로윈 데이를 맞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잠시만요. 네.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자, 지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네이버 V의 첫 번째 글로벌 비티팅 거봐, 이래서 내가 한 거야. 글로벌 비티팅 데이를 할로윈 파티로 함께 하고 보셨는데 안 되네. 네. 왜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여튼 네. 오늘 어떠셨어요? 짧게 한마디씩 소감 부탁드려요. 뭐 B부터 한번 일단 소감이 어때요? 제가 막 분장 같은 거를 이제 뭐 네. 할로윈 데이밖에 못 하잖아요. 네. 아, 정말 이 하루는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제가 네.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속에서 있는 그 사람 같았어요. 아. 무슨 말한지 네. 너 좀 본인이 무슨 말한지 잘 모르겠죠. 기분 좋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 사이에 있던 느낌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뭐? 이상한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아니요. 사람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온 사람 같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 보여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비랑 이렇게 5년을 같이 살았는데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힘드네요. 저도 네. 말할 때 땀나요. 친구인 저는 어떻겠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되게 내년에도 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코스튬을 하고 이게 팬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 최종적으로 방탄소년단 코스프레를 하고 저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똑같다. 똑같죠. 와, 슈가다, 슈가. 저 전국이야, 전국. 와, 똑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즐겁고 이렇게 색다른 경험이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어때요, 진영은? 네, 진영. 저요. 저는 뭐 하루 되게 못 생겨 봤는데요. 굉장히 와, 하루만 못 생겨 보고 싶다의 그 주인공이시군요. 아, 그게 바로 저입니다. 맨날 잘생겼으니까. 네. 와. 아, 오늘 하루 못생겨봤는데 기분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못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대박이다, 그죠? 시청자 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지금 막 들어오는데요. 네. 그럼 정국이는? 네, 저는 저희보다 분장을 더 열심히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지금? 깜짝 놀랐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스펙타클한 그런 분장을 해서 네.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와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선 이렇게 여기 자리해 주신 150분의 용기 있는 굉장히 저희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저희를 관람하고 계시는 많은 VF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적 오류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평소에 네 그렇게 귀여운 타입은 아닌데 오늘 약간 귀여운 걸 네. 네가 우리 귀엽다. 남준이. 네, 그렇게 해왔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 와, 이 떨리냐 이거. 와, 너 컨셉 되게 잘 잡는다. 오, 떨리냐. 아, 앞에서 말을 너무 잘하셨어. 아, 이게 제가 오늘 하면서 느꼈던 게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재밌는 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보고 계신 분들도 오늘은 재밌게 너 왜 이래 지금 급격히 시청자 수가 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다고. 아, 까만 가루가 묻어가지고 잠깐만. 야, 너무 거슬려. 평소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컨셉 잡았는데 실패했니? 실패예요. 실패. 네. 보고 계신 분들도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재혁 씨. 저는 이렇게 네이버 VF 첫 번째 글로벌 비지팅 데이 BTS 할로윈 파트에서 또 영광스럽게 이렇게 MC를 맡게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너무너무 정말 즐거웠고 되게 기뻤습니다. 정말 미숙한 진행이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많은 팬분들 께 너무 감사한 말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우리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또 V앱을 시청해주신 우리 많은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곧 컴백합니다, 여러분. 네, 매일 정말 작업실과 연습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11월 말에 있을 저희의 화양연화 콘서트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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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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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난 귀라고 해. 안녕! 안녕!